쿠팡이 최저단가 3,100원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 2,5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배달을 안 합니다만 제 영상에 한 기자님의 댓글로 데이터 수집 의뢰를 받았고 오랜만에 모니터링을 해보았습니다. 앱이 업데이트 됐는지 리스트로 나오던 게 지도 기반으로 바뀌었고 계속 리셋이 되는 게 제 현재 위치에서는 두 지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배달 단가를 2,500원으로 바뀌기 전후 각각 이틀씩 데이터 수집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화면을 띄우고 문자를 인식해서 받아 적습니다. 지난번에 비해 동네 수도 두 개로 줄었고 순서가 뒤죽박죽하지 않아서 데이터 처리하기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용천원, 극 200원, 2500 윈 등등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2021년 3월 2일 기준으로 최저단가가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려갑니다. 총 4일간 단가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3일절 날입니다. 이날은 휴일이었고 비가 오고 폭설이 내려서 주문량이 폭주했는지 서울에서는 16,000원을 육박하였습니다. 물론 성남은 이날도 12,000원에서 멈춥니다. 재밌는 점은 다음날 아침부터 낮아질 줄 알았던 단가가 12시 땡 하고 낮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변동폭이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줌인을 해보면 올라갈 때 천천히 갔다가 내려갈 때 확 이런 건 비슷한데 상한선이 확실히 보이고 급격하게 요동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남시인데 수정구와 분당구의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악천후가 아닌 이상 점심 저녁 상한선은 8,000원으로 보여집니다. 재밌는 건 분당구민 사람들이 야식을 많이 시켜 먹는지 심야 시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1분당 변화량을 간단한 코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엑셀로 해도 됩니다만 이러면 같은 결과도 좀 더 데이터 분석적인 데이터 분석 같습니다. 실선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단가들이고 단가가 변화할 때 미분값이 기울기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변화가 없거나 분당 100원, 200원 사이로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 천천히 내려갈 때 확 내려가는 기울기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전 결과와 달랐던 점은 아마 피크타임 때 최고 1분에 2,300원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 배달료가 2,500원을 받겠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저는. 아 그래? 네. 오늘 혹시 이 배달이 이거 얼마 주신지? 저는 쿠팡이라서 네. 금액대가 꽤 많이... 정말 천지 차이에요. 3,000원 받을 때도 있고, 5,000원 받을 때도 있고, 만원 받을 때도 있고, 다 틀려가지고. 혹시 이번 건 얼마? 잠깐만요. 네. 근데 이거랑은 관계 없어요. 내시는 거랑은. 아, 예, 알죠. 예. 이거 5,900원. 5,900원? 네. 아,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시본스라는 라이브러리는 통계학적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줍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입니다. 단가 모니터링을 쿠팡이츠 모토대로 한 주문에 한번 배달하듯이 1분에 한 단가씩 모았습니다. 그 말은 단가별로 각 포인트의 개수를 합치면 총 몇 분 동안 이 구간에서 유지되었다는 적분값과 같습니다. 이를 시간의 순서가 아닌 단가의 순서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상대로 최저 단가에서 가장 많이 머물고 상한선이 8,000원에서 또 다른 피크가 보입니다. 비랑 눈이 왔던 3월 1일에는 3개의 피크가 보입니다. 3,100원, 8,000원, 그리고 12,000원. 막대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커브 라인으로 후처리하면 이런 확률 분포 함수 혹은 PDF 커브로 나타내집니다. 물론 이 커브 값이 최고점, 최저점 이런 건 잘 예측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수가 많던 적던 분포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수정구와 분당구의 단가를 상대 비교하기 위한 커브입니다. 이 두 분포도를 나란히 세우면 이런 바이올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동네별 날짜별로 그래프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아까 시기열 데이터에서도 느낌적으로 느꼈지만 단가 조정 이후 이렇게 조금 더 통계학적으로 보아도 단가가 낮은 곳에서 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번 단가가 3,300원일 때 이틀까지 포함한 그래프입니다. 이곳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쿠팡이츠 관련한 세 번째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배달을 종종 했었습니다. 겨울이 돼서 춥기도 하고 가족들의 반발로 요즘은 시켜먹기만 합니다. 예전부터 쿠팡이츠는 한 집에 한 배달을 강조합니다. 오토바이 배달로 왔을 때는 와 이렇게 빨리 와도 되나 하는 신기함에 같은 가격 같은 가게라도 쿠팡이츠로 손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토바이보다 승용차로 많이 오십니다. 배달 파트너의 입장으로서는 내 차 보험료, 기름값을 정당화하기 위한 배달료가 있을 것이고 스쿠터나 오토바이 기사님들은 나름대로 한 번에 한 건만 배달해도 괜찮은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최근 나스닥에 상장도 했고 시장 선점이 어느 정도 되었겠다.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달 단가는 낮추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배달료를 고객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으로는 이미 3,000원 정도의 배달료는 당연해졌고 더 올라가도 게을러진 자신을 한탄하면서 치킨 한 마리 2만원에 배달료 6,8,000원을 내야 될 상황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배달 단가가 1,000원대로 떨어지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